올해는 이렇게 불교 경전과 왕 공부 이것을 가지고 이걸 올한해 전체를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담긴 책이 이제 경전이죠. 불교 공부를 할 때는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할 때는 이 경전을 텍스트로 해야 되죠. 근데 이 경전이 좀 우리가 경전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 불교만 쓰는 이제 독특한 좀 용어들이 좀 어렵고 첫째는 또 이게 요즘 책처럼 이렇게 술술술 우리가 익히는 그런 어떤 논리 구조가 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금강경이든 뭐 아함경이든 다양한 경전들이 우리가 처음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이 경전을 탁 보면 신심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경전을 불교 공부할 때는 이제 경전보다는 좀뭐 스님들의 경전을 좀 요즘 식으로 해설해 놓은 해설서를 본다든지 뭐 본문을 좀 넣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좀 쉽게 불교를 좀 접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경전을 보는 안목이 갖춰졌다 싶을 때 이제 경전을 보도록 보통 합니다. 그래서 불교 대학에서도 1년, 2년 과정 불교 대학을 마치고 나서 이제 경전반을 다시 하기도 하죠. 그 정도로 이제 사실은 경전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경전을 해설한 텍스트만 보기에는 또 교과서를 안 보고 참고서만 보는 또 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좀그 선정을 하고 선정을 해서 이 책을 냈었는데 이 책에는 그 우리가 불교 경전이라고 알고 있는 제반 모든 경전들에서 뭐 법화경, 화엄경 이런 걸 한번 공부하려면 너무 어렵고 양이 방대하고 뭐 화엄경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에는 뭐 너무 힘들 정도로 그렇게 너무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반야경도 마찬가지고 너무나도 방대하다 보니까 그걸 다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경전들 가운데 좀 핵심이 되는 것들만 좀 제가 추려봤습니다. 추려보고 대스승 경전을 공부할 때 그리고 불교 사상이나 교리를 공부할 때 이런 거 정도는 좀 알아야 한다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선정을 해서 나름 이제 해설을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보시면 모든 경전들의 이제 약간 핵심을 약간씩 한 번씩 이렇게 그좀 터치하고 있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그한 권을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불교에 대한 뭐 불교 교리 또는 불교에 대한 모든 가르침의 핵심 뭐 이런 점들은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간 그 이제 초기 불교, 대승 불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마 처음 이제 초기 불교 경전 공부할 때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 핵심인 이제 교리 공부들이 좀 같이 이렇게 하게 되겠고 그걸 토대로 이제 대승 불교 경전으로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대승불교로 바뀌고 또 선불교로 바뀌고 있는지 그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래 여기 하나에다가 불교 경전과 논서만 간단히 넣었는데 불교 경전과 어록을 같이 내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아서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불교 경전과 마음 공부라고 했고 이 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 나온 이제 어록들을 모아놔서 모아놓은 책은 이제 제가 선어록과 마음공부라는 책으로 또 별도로 또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바탕이 되면 그 선에 대한 안목도 좀 갖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대학이나 불교 기본과정 이런 거 나오신 분 한번 선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난 태어나서 처음 듣는다 하는 분 혹시 계시면 손 들어.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법회도 한번 안 가보셨어요? 그래요? 네. 이제 큰일 났는데 별로 큰일 날건 없습니다. 그냥 모르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들으면 되고요. 또 아는 분들은 아는 대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경전을 요 다음 시간부터 경전을 본격적으로 이제 볼 예정이고 경전을 보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경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오늘 첫째 시간에 좀 보겠습니다. 대승불교 경전이 있고요.
초기 불교 경전이 있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서 왕자로 사시다가 29세에 출가하셔서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전법을 하다가 열반하신 그 석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시따르타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 당시는 언어 문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송을 하는 걸 통해서 다 외웠다는 거죠. 스님들께서 외우는 걸 통해서 경전이 이렇게 구전되다가 나중에 이제 문자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합송하던 것을 나중에 문자로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합송하던 것을 문자로 만든 경전이 아함경하고 니까야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차이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우리는 경전하면 전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함경과 니까야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승경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반야심경, 금강경을 비롯한 반야경, 또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뭐 정토 관련 경전들, 뭐 이런 뭐 능엄경, 유마경, 승만경 이런 모든 경전들이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승 비불설이라는 표현을 쓰죠. 즉 비불설이라는 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인 것처럼 형식을 갖추어서 이제 경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서 대승불교 경전들이 만들어졌는지는 이제 차후에 대승불교를 설명하면서 또 드리는데 충격받으실까봐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은 사실은 여러분도 부처님이에요. 지금 이대로 정말 완전한 부처님이에요. 근데 내가 착각해서 진실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착각을 한 거예요. 내 스스로 착각해서 전혀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괴로운 건지 내가 착각을 스스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착각을 깨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처음 다섯 비구가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일주일 만에 뭐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세상에는 여섯 명의 아라한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여섯 명의 완전히 깨달은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정도로 부처님 제자들도 이제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언뜻 느끼기에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만 계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부처님처럼 그렇게 완전한 깨달음과 어떤 그런 깊이 뭐 이런 분은 부처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그건 이제 어찌 보면 우리들이 부처님이라는 한 종교의 교주 물론 당신은 당신을 교주라고 전혀 한 적이 없으시지만 한 종교의 교주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최상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은 제2, 제3의 부처님들이 당연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강력하게 두각을 나타내던 때가 중국에서 이제 그 당송시대 선의 황금기 때에 우리가 조계종이라고 하는 그 6조 해능스님부터 시작해서 그 한 2, 300년간에 너무나도 많은 제2, 제3의 부처님들이 출현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이라고 해도 돼, 정말?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우리 경허, 만공, 뭐, 용성 큰 스님 같은 어떤 근세의 큰 스님들을 부처님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생의 기준에서 본다면, 어떻게 그분들을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어? 부처님과는 다르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예우 차원에서 또, 불경주에 걸리지 않으려고, 불교에 대한 어떤 불경이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렇게 할 뿐이지만 사실은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입니다. 근데 본성의 자리에서 본다면 사실은 깨닫지 않아도 부처지만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사실은 부처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도노돈수라는 표현을 써요. 방편으로 도노돈수라는 말과 도노점수가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본성의 입장에서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도노돈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끝난다.
뭘로 깨닫고 뭘로 수행도 끝난다. 그 자리에서 부처고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그게 도노돈수예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법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데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도노점수 계속해서 수행을 닦아가야 한다. 우리의 어떤 업습의 문제를 조복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 서로 다른 방편이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도노돈수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즉 도노돈수적인 차원이 법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냥 깨달으면 다 부처입니다. 사실은 부처님과 내가 티끌만큼도 차이가 없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워낙 오랜 2500년이나 되는 불교 문화, 불교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뭐 불자들이나 스님들은 부처님을 이게 좀 공손하게 모셔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부처님을 좀 부처 석가모니 아 고타마시따르타 예를 들면 뭐 아 그 친구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우리 교주로서 이제 모시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약간 아 붓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그 TV에서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 붓다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 사람을 어떤 스님들이나 어떤 불자들은 상당히 욕하기도 합니다. 아 고타마시따르타가 어쩌고 막 이러면은 욕해요. 왜? 신앙으로 접근 안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지 친구처럼 저렇게 부르느냐 하고. 근데 사실은 이 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똑같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우리나 얕은 깨달음이나 깊은 깨달음이나 사실은 큰 차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불이법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자리에서 보면 무엇이든 사실은 다르지 않은 것이고 그러나 또 이제 우리 현상 세계에서 봤을 때는 또 갖출 건 갖추고 예의를 지킬 건 지키고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운 지점들도 만나게 되고 또 너무 어려운 부분도 만나게 되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깨달음을 얻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제 법문 들을 아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마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이 불교 공부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설법을 들으면 안 됩니다. 좀 큰일 나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던 얘기를 전면으로 뒤집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선악을 나눠놓고 선을 잘 닦아야지 좋은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선악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못 모르고 이 공부를 했다가는 막 막행막식하면서 불교를 자기식대로 막 해석해서 그냥 현실을 무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머리에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간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공부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저절로 소화가 돼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면서 막 하나 두 개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스트레스 받거나 막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때 계속 막 물어볼 필요도 굳이 없습니다. 한 6개월, 1년 꾸준히 듣다 보면 그 많던 의문들이 저절로 해소가 돼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부처님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자였죠. 그리고 어린 날에 왕자 교육을 받았다 보니까 인도에 뭐 무수히 많은 언어, 뭐 수학, 과학, 뭐 모든 분야의 공부를 이제 다 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출가를 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리고 이제 무수히 많은 제자들을 80세가 되실 때까지 이제 법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딱 열반하시고 나서 이제 상수 제자인 가섭존자가 아난존자가 부처님 그 시봉을 했던 제자이기 때문에 아난존자가 부처님에게 아난존자가 또 이 암기를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불망념지라고 해가지고 불교 역사에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 지금도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불망념지라고 해서 한 번 들으면 전혀 잊지 않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꽤 여러 스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번 들으면 이걸 잊지 않는 그런 어떤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아는 어떤 스님도요 어느 날 문득 불망념지를 그러니까 깨달음과는 상관없이 공부를 하다가 불망념지가 생겨서 어디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던 것도 터시 하나 그냥 다 알고 기억하고 심지어 뭐 그림 같은 것도 이제
어디 뭐가 이제 찍듯이 사진으로 찍듯이 이제 환히 아는 이제 이런 능력이 갑자기 생겼던 뭐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난 존재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경전 가르침을 다 암기를 할수 있었고 또 지금은 우리는 암기를 지금은 잘 못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다 적어놓으면 되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전화번호 막 열댓 개씩 외우고 다녔잖아요. 옛날에는 책이 없고 문자가 없었다 보니까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더잘 암기를 할수 있었고 또그 당시 부처님 열반하시자마자 500명의 아라한과를 증득한 스님들 깨달음을 얻은 완전한 아라한과를 얻은 스님들 500명을 모셔놓고 많은 스님들이 당신이 들었던 법문을 읽고 아난존자가 읽으면 500명의 스님들이 맞다. 그거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 나도 그 말을 들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과 딱 맞는다 하면 다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걸 같이 막 외우고 그러면서 몇달 동안 그렇게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모은 작업을 했는데 그거를 결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시자마자 경전과 계율을 결집을 했어요. 계율은 우파리 존자가 외우고 경은 아난 존자가 외워서 상수세자인 가섭 존자가 중심이 되어서 경전을 외워서 그 500명의 아라한 스님들이 전부 다 경전들을 외운 거죠. 외운 다음에 이제 각자 자기 절로 돌아가서 각자 이제 제자들에게 그걸 또 외우게 시키고 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 삼장법사 이러잖아요. 삼장법사는 경률론 3장을 다 외운 스님들을 보통 얘기해요. 그리고 옛날 중국에서도 이제 그 스님들의 자격을 국가에서 이렇게 우리 과거 보듯이 승과고시 같은 것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도 경률론 3장을 다 통으로 그냥 암기하고 외우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암송에서 내려오다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10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모여서 이제 암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2차 결집이라고 하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오늘 뭐 굳이 필요 없어서 대략적인 얘기만 드릴게요. 그래서 2차 결집을 하면서 상좌부와 대중부라고 해서 불교가 이제 교단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경전을 좀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중부,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팀을 이제 상좌부라고 해서 부파, 지금으로 말하는 종파가 나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한 2, 300년 동안 계속 부파가 나뉘어서 기원 전후가 되면 한 20여 개 정도의 부파로 나뉜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100년 후에 2차 결집을 했고 그러고 나서 또 100년이 지난 다음에 3차 결집을 했습니다. 이 3차 결집은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한 왕이잖아요. 아쇼카 왕이 주도를 해서 왕이 주도해서 국가에서 결집을 했고 그때쯤 되면 아까 부파불교가 생겼다 그랬는데 부파불교가 각 부파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해석한 것을 논서라 그럽니다. 논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 경장, 부처님의 그 계율을 가르친 말씀을 율장이라고 하고 부처님 경장을 해석한 것을 논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3차 결집에서는 경장, 율장, 논장이라고 하는 3장, 불교의 공부 텍스트 세 가지가 있어요. 경률론 3장. 이세 가지가 다 같이 결집이 되는 특징이 있고요. 또 왕에 의한, 후원에 의한 결집이라는 특징이 있고, 또한 가지가 이 결집을 한 목적 자체가 아쇼카 왕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경전을 딱 결집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웃 나라에 전법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막 전해진 이유가 이 아쇼카 왕의 공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스리랑카, 태국, 심지어 그리스와 이집트까지 전법사를 보내는 거예요. 스님들을 보내서 경전을 가져가서 그걸 전하고 알려주고 법을 펴도록 이렇게. 그래서 전법을 하게 된 때가 이제 부처님 열반 200년 후부터 대대적인 전법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때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외우면서 구전되던 경전이 이제 드디어 문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차 결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200년 뒤에 문자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당시에 그 일반인들이 쓰던 언어, 쓰던 언어를 이제 뭐 보통 그 프라크리트어, 평민어, 그래서 프라크리트어라고 부르는데 그 가운데도 마가다어 혹은 팔리어, 마가다어와 팔리어를 썼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마가다어와 팔리어라는 것은 그냥 그 당시 일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두루두루 쓰던 언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팔리어, 마가다어를 이렇게 쓰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4차 결집도 또 일어나는데 그때 되면서부터 그뭐 마우리아 왕조에서 산스크리트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 그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도를 할 때 그 브라만 계층, 상류 계층들이 쓰는 고급 언어예요. 그러니까 표준어 같은 고급 언어가 산스크리트어인데 전 국민들에게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부터는 산스크리트어를 공용어처럼 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전에 있던 뭐 마가다어나 빨리어로 해석됐던 게 다들 산스크리트어로 다시 재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가다어 팔리어를 쓰시다가 팔리어로 이렇게 구전되다가 이게 문자화, 팔리어로 문자화가 되었다가 이것이 나중에 그 결집이 우리 아쇼카 왕이 결집한 팔리어로 결집을 했었다가 이게 또 한 100년쯤 더 지나고 나서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재번역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팔리어를 썼다가 이게 나중에 산스크리트어로 고급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번역이 되었다가 이 산스크리트 이게 이제 아함경인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아가마라는 아가마라고 불러요. 그거를. 근데 그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된 아가마를 중국으로 가져와서 중국에서 한역한 거예요. 한문으로 번역을 했죠. 그걸 아함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즉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구전하다가 이걸 팔리어로 문자화했다가 이걸 다시 산스크리트어로 바꿨다가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으로 가져와서 번역한 거. 그게 아함경입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에서는 불과 10년,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아함경밖에 없었어요. 니까야가 없었습니다. 아함경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텍스트였어요. 물론 대승불교 경전은 빼고 초기 불교의 생생한 원음은 아함경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아함경은 팔리어를 산스크리트어로 한번 번역하고 이 산스크리트어를 또 한문으로 번역하고 한문으로 번역한 걸 우리가 또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러다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구전하는 과정에서도 또 조금의 어떤 오류가 있을 수도 있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렇게 번역되던 게 부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부파에서 뭐 어떤 부파에서는 장아함경이라고 해서 뭐 긴 비교적 긴 경전들을 결집한 그것을 한역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장아함, 중아함, 증이라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함경들이 길이에 따라서 혹은 뭐 주제별로 해서 아함경이 완성되고 우리는 아함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함경에 보면 주로 12연기, 사성제, 팔정도, 뭐 사서법, 37조도품, 뭐 오온, 12처, 18계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교리, 기본교리라고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 나오는 게 이제 아함경입니다. 그렇게 아함경만을 공부하다가 옛날에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불교 공부한다 이러면 초기 불교 공부해 이러면 다 아함경으로 공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니까야 니까야 하는 얘기가 막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니까야가 진짜야. 아함경보다 니까야가 좋은 거야.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막 등장하면서 갑자기 신문에 한국에서 어떤 교수님이 니까야 전체를 번역은 못하고 장아함경, 뭐 디가니까야를 완역했다. 그래 막 신문에 크게 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앙고따라니까야를 어떤 스님이 번역을 했다. 이래가지고 막 신문에 나오고 이러면서 근래에 니까야가 번역이 됐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있는데 이 니까야는 뭐냐면요, 부처님께서 팔리어로 이렇게 법을 설하셨고 팔리어로 아쇼카 왕이 이제 결집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쇼카 왕이 결집을 하고 나서 아쇼카 왕이 이 나라 저 나라의 팔리어 3장, 경률로 3장 부처님 가르침을 팔리어로 된,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되기 이전이죠. 그 원역,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 한번 더 번역된 것보다는 아주 원음으로 된 게 팔리어잖아요. 팔리어 원음으로 된 이거 자체, 그러니까 최초로 번역된 그거를 3장으로 묶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이제 전법을 했는데 그때 아쇼카 왕 아들이 출가해서 스님이 됐는데 이제 마힌다라는 스님 장로가 됐는데 이 마힌다라는 스님이 스리랑카로 전법을 떠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 온전한 3장 빨리어로 만든 경률론 3장을 전해주고 그것이 스리랑카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렇게 퍼졌다가 이 스리랑카에서 그 BC 이제 기원전 80년에서 94년 경에 보다 더 완벽하게 빨리어 3장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집대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랬다라는 자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BC 80년에서 94년경에 빨리어 3장이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한 2000여년간 근래까지 2000년간 이 빨리어 3장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잊혀져 버렸죠. 그리고 인도에서도 불교가 이제 뭐
나중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빨리요 3장은 있다라는 카더라 통신만 있었지 없게 됐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인도가 그 인도를 이제 점령할 때, 그때 인도에 있는 학자들이 영국에 있는 학자들이 인도로 와서 이 니까야를 찾게 됩니다. 2000년이나 숨겨졌던 니까야를 비로소 이제 찾음으로써 영국에서 이게 뭐냐 해서 이제 막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니까, 아, 이게 말로만 듣든 빨리 3장, 부처님의 원임이 가장 생생하게 담겨 있다라는 빨리 3장이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때가 1800년경입니다. 1800년경이어서 그때 이제 서양의 학자들에 의해서 니까야가 연구되기 시작해요. 즉 부처님 가르침의 원음은요, 서양에서 먼저 연구가 됩니다. 우리는 아함경은 동양이 먼저지만 니까야라는 원음은 서양에서 먼저 연구가 됐고, 1881년에 영국에 빨리 성전 협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번역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초기 불교에 대한 논문들 있잖아요. 수많은 논문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한국, 중국, 일본에 훨씬 더 깊이 있는 논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니까야를 저번으로 하는 이런 초기 불교에 대한 논문들은요,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훨씬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불교를 오히려 영국이나 미국에서 역수입하기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발전돼 있는 이유도 이것도 하나가 있죠. 그러다가 1941년에 일본도 그 빨리요 니까야를 영어로 번역됐던 거, 그것을 또 원전하고 해서 다시 일본어로 번역해서 남전대장경을 완성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1999년도에 와서 처음으로 쌍유따 니까야라는 것을 번역을 했고요. 또그 다음에 이제 뭐 마찌마 니까야, 디가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까지 해서 이 완전한 이런 이제 번역을 한 것이 근래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전체를 저도 싹 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전체가 다 번역된지도 얼마 안 됐고, 이게 워낙 양이 워낙 방대해요. 그래서 뭐 앙구따라 니까야만 이렇게 두꺼운 게몇 권씩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소장하기도 사실 쉽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니까야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아, 니까야라는 그 부처님의 생생한 원인이 담긴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니까야도 마찬가지로 이 아함경과 보면 얼추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까야는 디가 니까야라고 해서 장부 경전이라고 해서 긴 경전들 33개의 긴 어떤 경전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제 디가 니까야라고 하고요. 디가 니까야 안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법망경, 뭐 사문과경, 대인연경, 열반경, 대념처경, 우리 윗바사나를 많이 하는 대념처경, 또 우주의 시초가 뭐냐를 설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세기경, 또 우리가 동서남북 상하를 경배하면서 뭐 하는 육방예경이라고, 부모님께는 어떻게 하고, 자식에게는 어떻게 하고, 아내에게는 어떻게 하고, 고용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밑에 피고용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 뭐 육방예경 같은 이런 독자적인 경전들, 이런 게 이제 모아서 33개를 모은 걸 총체적으로 디가 니까야, 장부 경전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 경전이 이해가 안 돼요. 아함경만 해도 아함경 이러면 하나잖아요. 근데 아함경 안에 디가 니까, 아함경 안에 이제 이게 니까요로 따지면 니까야 안에 디가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 상유따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쿠따까 니까야 해서 5개가 있고요. 아함경으로 따지면 아함경에는 마지막 쿠따까 니까야는 없고, 아함경으로 따지면 장아함경, 중아함경, 자바함경, 증이라함경 이렇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하함경과 대비되는 게 이제 니까야의 디가 니까야예요. 그래서 얼추는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죠. 그래서 그걸 비교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 아함경 하면 전체를 통칭하는데, 그 안에도 이제 니까야가 있고 아함경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또 니까야 안에도 뭐 디가 니까야니 상유따 니까야니 이런 식으로가 나뉘어지고, 그 안에 디가 니까야 안에 33개의 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망경, 대반 열반경, 대념처경 이러면 그건 뭐야? 그거는 아함경이 아닌가? 뭐또 다른 경인가? 이렇게 되게 헷갈려서 불교는 왜 이렇게 경전이 많아? 이러는데, 사실은 아함경 안에 들어가 있는 소규모 경전들이에요. 마치 반야경 속에, 반야경이라는 엄청난 분량의 반야경 속에
후반부에 금강경이 하나 있고요. 전반부에 반야심경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다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금강경 이런 식으로 해놨지만 사실은 금강경은 반야경 속에 있는 작은 경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디가니카야는 33개의 경전이 들어가 있고요. 또 마찌마디카야에는 152개의 경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152개의 경전의 이름들이 많이 있겠죠. 또 상유타 니카야는 아까 마찌마 니카야는 중강 길이 정도의 경전이고 이게 이제 아함경에서는 중아함경이고요. 상유타 니카야는 56편이고 203품으로 됐고 세부 경전으로는 2889개의 경이 상유타 니카야 안에 들어 있습니다. 2800여 개의 작은 경이 양으로 따지면 애표용지 반장이 하나의 경이 애표용지 반장 분량인 것도 있고 뭐 한 장 분량인 것도 있고 또 디가 니카야 같으면 한 10장 뭐 되는 분량인 것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모여진 거죠. 그리고 앙구따라 니카야는 이제 주제별로 또는 법수에 따라서 2198개의 경이 모여서 또 앙구따라 니카야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것이 각각 자바함경과 증일 아함경에 이렇게 배대가 되고 아함경 안에는 이제 이 쿠타카 니카야라고 하는 이 소부라고 하는 이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쿠타카 니카야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뭐 법구경, 쿠타카 니카야라는 소부 안에 법구경, 수타니파타, 자타카, 전생경, 뭐 비유경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렇게 이 니카야에서 전달되어서 우리가 번역되어 온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함경에는 이 뭐니까 이거 저 법구경이라든가 담마빠다나 뭐 이제 이 수타니파타 같은 게 없었는데 이게 이제 소규모로 먼저 이 빨려가 경전이 먼저 번역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니카야와 아함경은 사실은 같은 경전이다. 같은 초기 불교 경전이다. 그런데 전승된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니카야가 조금 더 부처님의 원음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우리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이제 경전을 들어갈 건데요. 이 경전의 내용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막 2800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그 가운데 어떤 걸 뽑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초기 불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들. 예를 들어 연기법, 사성제, 삼법인, 12연기, 팔정도 또는 오온 12처 18개 또 사념처, 삼십세 조도품 같은 또 부처님의 핵심 사상들 그런 것들만 어떤 각 경전에서 뽑았는데 이것을 뽑은 이유는 경전을 이렇게 제가 핵심을 뽑겠다 이런 내용으로 뽑은 게 아니라 경전을 공부할 때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사성제는 이런 겁니다. 고진멸도고 외우고 이랬잖아요. 근데 아 경전은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좀 뽑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책으로 냈는데 그래서 그 모든 아함경과 니카야에 있는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사상들, 핵심 교리들 그것을 부파불교에서 오면 부파불교 논사들이 이 방대한 양의 아함경이나 니카야라는 이 방대한 양의 경전들을 이제 교리화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그 교과서처럼 교과서는 이제 장황하게 만든 것들을 딱 도표화시키고 교리화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쭉 나열되어 있는 교리들을 교리화시킨 그래서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교리화시킨 것들은 주로가 아함경 니카야 안에 장부 뭐 중아함 장아함 자바함 할 것 없이 두루두루 예를 들어서 삼법인이니 사성제니 뭐 12연기니 뭐 이런 내용들은요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까지 반복을 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기가 너무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게 너무 많이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되는 중요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뽑아서 제가 놨고 이 뽑은 것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초기 불교 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